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자료들 왔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여기 있습니다. 아, 멋진 한옥주택인데요. 정원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진짜 어릴 때 보던 그런 한옥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정원 한번 볼까요? 아, 정말 이쁘게 해두셨습니다. 사계절 꽃이 만발한 곳인데요. 이 나무들 보시면 분재 형태로 된 곳들도 많고요. 또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곳들도 많은데 이 모든 나무들을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구해온 나무들로 꾸미셨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자, 위에가 3년 전의 영상입니다. 3년 전의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일단 담장부터가 달라졌어요. 예, 철제가 돌담장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정원은 뭐 할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쪽에는 지금 누마루, 텐마루 뭐 해서 모두 다 바뀌었고요. 이쪽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뭐 진짜 그 이분들의 정성이 얼마나 많이 담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에서 좀 보죠. 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이 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 담장, 돌담장으로 이쁘게 만들어 두셨고요. 자, 그리고 이쪽 마루들 보세요. 네, 이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이 많은 나무들과 꽃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밑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담장 있죠? 이쪽 담장도 그냥 담장이 아니라 지금은 담쟁이 등굴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쪽문을 하나 또 만들어 두셔서 출입하시기 편하게끔 해놨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이 3년 동안 지나면서 다 바꿔 두셨습니다. 자, 보세요. 담쟁이 등굴, 그죠? 돌담장, 쪽문, 뭐 이렇게 해서 다 바꿔 두셨습니다. 뭐, 진짜 이거 시간과 돈이죠, 뭐, 그죠? 자, 보겠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면요. 이쪽이 이제 그 누마루, 텐마루 뭐 이런 것들 다 형태로 쭉 만들어 두셨고요. 자, 그리고 곳곳에 나무들 디딤석으로 쭉 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곳곳에 이 나무들만 보셔도 아주 편안하실 건데, 자, 여기 보실까요? 마루들 보십시오. 옛 정취가 느껴지는 그림과 여러 가지들 이렇게 해서 쭉 갖고 두셨습니다. 뭐 내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내부 살짝 보시면 이렇습니다. 밑에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곳곳에 옛날에 그 가구 주택 내부에 있던 것들 그대로 최대한 살려서 쭉 꾸며놨습니다. 이쁘게 해놨죠. 자, 그다음 자, 반대편 뒤편입니다. 이쪽에 주방과 창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루뿐만 아니라 기와나 이런 것들도 옛날 거 그대로 살려놨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에 오늘 주택의 경계인데요. 지금 지적재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 있죠. 네, 현재 현황처럼 나중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시골 가면 이렇게는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 현황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한옥이에요, 한옥. 아주 이쁩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이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천천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먼저 담장을 좀 보시면요. 지금 자갈, 큰 자갈, 중간 자갈? 얘를 자갈이라 해야 되나요? 돌로 된 담장입니다. 돌 담장을 쭉 쌓아놨고요. 그 옆으로 해서는 쭉 해서 담쟁이 덩굴이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들어가 볼 텐데요. 앞에 뭐 주택이 지금 건축 중이라서 요건 좀 소음이 들어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쪽 쪽문입니다. 이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담장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돌 담장을 쌓아 놨고요. 자, 안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이쁘죠? 예, 정말 이쁘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주거도 하시면서 카페로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뭐 매수하셔서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든 운영하시면 돼요. 일단 뭐 일종 근생으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요. 이 근생으로 바꾸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예, 많이 쓰셨네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이쪽도 야외 테이블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꽃과 화분들이 꽤 많고요. 전체적으로 잔디마당으로 쭉 깔아놨습니다. 디딤석이 쭉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또 야외 테이블들이 있어요. 여기 살짝 한번 앉아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쭉 그냥 앉아있으면
편안하니 좋습니다. 새소리가 진짜 많이 들리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들이요 꽤 많죠. 여기도 지금 모과나무가 엄청나게 오래된 모과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들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구입을 해 오셨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 이쁜 조용소나무가 또 있습니다. 뭐 이런 조용소나무들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이쪽에도 볼까요? 곳곳에 단풍나무부터 해서 오래된 수형의 나무들과 꽃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카페로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정원카페죠. 정원카페, 한옥정원카페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는 편안하게 쉬었다 가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앞쪽에 오늘 주택의 본체 보시고요. 요렇게 보시면 밑에 쭉 해서 잔디마당으로 갖고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대문이 되겠어요. 대문. 대문 앞쪽에는 주차 3대, 4대까지 주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뭐 정원 가꾸시는데 얼마나 또 노력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정원 가꾸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네. 존경합니다. 자, 이런 식물들도 오늘 주택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고요. 소나무 등도 많지만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화단들 그리고 다양한 꽃들이 쭉 피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주 이쁘게, 그죠? 뭐 겨울만 빼고 꽃들이 아주 만발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쭉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령은 이제 얘가 이제 1980년도에 건축은 됐었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하신지는 이제 한 4년 예, 그 정도 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해 있습니다. 위쪽에 지금 기와들은 토기와 그때 당시에 기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분들의 의견입니다. 안쪽에 뭐 누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형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고풍스럽고 좋을 거다라는 조언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앞에 여기 보시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또 화단을 만들어 두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진짜 고급 그 한옥 있죠? 고급 그 한옥에 가면 정원 꾸며 놓으신 것처럼 아주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꾸며 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또 한번 가보면 우리 댕댕이 친구들 자고 있어요. 살짝만 지나가 보면 이쪽에 보면 이쪽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내부 주방 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뒤쪽 공간 보고 계시고요. 옆으로도 쭉 갈 수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그냥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 그냥 쭉 가볼게요. 자, 이런 기와들 보이십니까? 옆집과의 경계도 이렇게 기와로 다 되어 있고요. 자, 뒤편. 자, 이쪽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는 안쪽에 심야전기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한 바퀴 쭉 돌아왔습니다. 위에 처마를 보시면 기와는 겹처마로 해서 옛날에 그 진짜 머스룸을 그대로 한옥인 머스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에도 기와들 아주 오래된 토기와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카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쪽에 바깥쪽에 나오셔서 여기 앉으시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쭉 앉으셔서 또 운치 있게 한옥을 또 즐기실 수가 있겠네요. 야외 테이블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런 벽화들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오면요. 이쪽에는 또 누마루가 있습니다. 이 누마루 쪽은 앞쪽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앉으셔도 또 전망도 나오고 편안합니다. 자, 옆으로 좀 더 가볼게요. 아, 여기 수도가 있네요. 야외 수도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택은 광역 상수도를 이용을 합니다.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볼까요? 자, 이쪽에도 벽화가 따로 있죠? 네, 이쪽에도 벽화가 따로 있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밑에 쪽에는 또 장작들도 이렇게 해서 옛날 느낌이 나도록 쭉 해놨고요. 뭐 이런 것들 뭐 하나하나 빠뜨릴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음하로 쭉 올라가시면 또 앞쪽 보실 수 있고요. 뭐 깔끔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뭐 정확하게 주거 용도로도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근생 카페 용도로 주거하시면서 이렇게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나무 데크와 텐마루처럼 쭉 해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됐고요. 앞쪽에 주택은요, 뭐 2층인데 금방 공사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리나 이런 것도 안 날 거고요.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막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이제 한옥들이 꽤 많습니다. 주변에 한옥 주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같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또 풍광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내부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이 창틀에 보시면 바깥쪽에서 보시면 진짜 한옥 느낌이 그대로 물씬 풍기는데요. 그 장점과 단점이 있죠. 난방을 위해서, 단열을 위해서는 안쪽에는 당연히 최신 제품들로 창호를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안쪽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안전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안쪽 들어오시면 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전실 쪽이 아주 깔끔하고 넓게 잘 빠져 있죠. 중문 형태는 없고요. 자, 왼쪽부터 보시면 왼쪽에가 방입니다. 안방이에요. 안방이 하나 있고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방 기준으로 보면 주택 기준으로 보면요, 거실 겸 주방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방은 총 둘이고요. 그리고 욕실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방, 거실, 다용도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안쪽 들어가 봅니다. 자, 이쪽이 거실 쪽이에요. 옛날 그 고제 느낌의 그런 것들, 목재들은 최대한 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인테리어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많이 돼 있는데 그 돼 있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거실 쪽에서 보면요, 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해서 시원시원한 정원들을 보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자, 그리고 곳곳에 그 공간들이 많은데 이쪽은 원래 이제 소파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또 아기자기하게 꾸며놨고요. 자, 이쪽은 뒤편 공간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차를 들고 나가실 수도 있고요. 주택으로 본다면 그냥 이쪽으로 나가셔서 뒤편에 앉으셔서 그늘에 앉으셔서 뒤쪽 산, 숲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간 배치가 참 잘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폴리싱 타일로 쭉 마련을 시공을 해놨는데 지금 줄눈이나 이런 것들도 시공을 해놨고요. 뭐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기둥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옛날 느낌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때 당시의 자재들.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테이블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카페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가 나올 뿐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주택이라고 하시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거실이나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소파나 이런 거 놓으시면 되겠고 TV 원로도 가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시원한 정원과 앞쪽 전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생활권도 좋고 좋은 곳이다 보니까 편하게 또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위쪽에 벽체는 지금 편백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또 벽지를 쭉 발라서 뒀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쪽에 지금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이 작은 방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책상도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에어컨도 켜져 있고요. 이쪽에는 만일에 쓰신다면 다 드러내시고 침대나 이런 거 놓으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문을 다실 수 있어요. 문 있으니까 문만 다시면 돼요. 그러면 분리된 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창이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앉으시면 바깥쪽 풍광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걸 방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운치 있게 그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별거리 에어컨도 있고요. 아, 그리고 창호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창호는요, 여기는 한화 제품, 한화의 이중창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한화 제품으로 홈샷이 해서 아주 그 이중 단열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도, 아르곤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단열이나 효과는 아주 좋고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 이쪽은 이제 카페로 사용하신다면 이쪽에 포스가 찍혀 있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주방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주방은 꽤 넓네요. 그죠? 자, 약간 길쭉하게 생겼습니다만, 이쪽에 식탁 자리 또 별도로 있어요. 여기서 식사하실 수도 있고, 냉장고 자리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쭉 해서 기역자 형태로 주방은 길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 공간들도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하실 때도 뭐 전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해두고 계시고요. 카페로 또 운영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으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또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지금 보니까요, 지금 그 문 틀 위에 보면 옛날 그 고재들을 그대로 살려놨네요. 네. 자,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소파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공간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이제 방하고 이게 남아 있는데요. 이쪽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쪽 공간 들어오자마자 있는 공간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은 안방이고요. 이쪽은 욕실이 되겠습니다. 욕실을 한번 살짝 보시면 아, 문양이 화려하네요. 벌집 문양이긴 모양이긴 한데 타일들도 그러고요. 밑에 아래쪽도 그러네요. 줄눈 시공들 다 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 카페로 사용하셔도 이색적인 화장실로는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앞쪽에도 신발장도 있고요.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붙박이 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을 하나 넣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TV하고 안마기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침대에 또 행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만일입니다. 여기를 카페 공간으로 전적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도 이 짐들만 다 덜어내시고 테이블 놓으시고요. 창을 조금 더 그죠? 개방적으로 만드시면 이쪽도 몇 테이블은 들어올 듯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수익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뭐냥 같이 운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주거 형태로만 사용하신다 해도 뭐 전혀 문제될 것도 없어 보이고요. 네. 자, 이렇게 일단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지을 텐데요. 여기 한번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리가 여기까지 계속 들리네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햇살도 좋고요. 좋으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충청남도 논산입니다. 논산. 논산 하면 뭐 다들 남자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아는 거고요. 자, 저는 뭐 여기 논산 군번은 아닙니다만 훈련소로도 유명하죠. 논산 하면. 자, 그리고 오늘 주택은요, 무엇보다 한옥의 정취를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지어졌던 만큼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외관이나 전체적인 거는 이 한옥 마을에 어우러지는 한옥 모양을 띠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내부는 전체 올 리모델링이 된 상태에서 카페, 정원 카페와 함께 주거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형태를 고민을 하시면 지금 근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운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주택으로, 한옥에 정원이 이쁜 주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거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친구는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편안한 문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이쁘게 담아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무료 촬영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무료입니다. 무료.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